최선일이 물결 지는 시간 특선 라이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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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우. 걸투쇼만의 고품격 음악 감상 코너입니다. 다채롭고 풍성한 라인업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귀 호강하는 달팽이관이 아니 환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와주셨나? 오늘 말이죠, 노래 잘하는 솔로 가수들은 여기 다 모였습니다. 바로 수현 KC, 써니 씨, 어서 오세요. 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와 저 짜증나. 너무 좋지. 가만히 있질 않아. 방청객 있으니까 너무 좋지, 수현. 네? 방청객 있으니까 너무 좋죠. 아우, 너무 좋죠. 항상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우리 방청객분들 없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흥이 좀 안 오르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 사랑이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코너를 또 책임져 주고 있는 우리 유키스의 리더 수현 OPPA입니다. 자, 또 우리. 네, 바로 텐션 받아서 인사를 좀 밝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전 바머리츠 경선에서 써니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바머리츠, 예스. 와우, 팬이에요. 와우. 아니, 바머리츠 음악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아, 근데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어떻게 새로운 결심을 좀 하셨나봐요. 사실 이름은 거의 별명이에요. 원래 제 별명이었어요. 아, 경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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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선이. 아, 봉선이 이런 거. 네. 네네, 하여튼 경선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써니로.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2019년 5월에 바보레츠로 다 같이 나와주셨을 때 그때 봤던. 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코로나를 지나서 네. 솔로로 만나뵙게 되네요. 네, 점프해서 왔습니다. 아, 좋아요. 자, KC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KC입니다. 예! 와우! 아우, 팬이에요. 아우, 노래 너무 잘해. 아, 오늘 불러 나온 진행자로 나온 거예요? 진행자 씨. 네, 너무 좋네요. 와, 3년 만에. 네,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랑 또 인연이 조금 있네요. 이거 아시죠? 아, 네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예전 네. 매니저가 예전 매니저님이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의 고민자로.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전화에 걸려왔을 때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이 매니저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당연히 매니저님은 아 KC 섭외하려고 하나 아하. 이래서 듣는데 네네네 아 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연을 예전에 보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그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만. 네 그분만 가셔서 상담하시고 뭐 무슨 고민이었다고 그러대. 그렇게 방송이 됐나요? 방송이 아마 됐을걸요? 근데 무슨 됐을걸요? 근데 제가 진짜 죄송한데 사실 그것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무슨 고민이었는데? 네, 그 아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매니저가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네. 그래도 특집에 나오셨었나 하여튼간 그런 인연이 저랑은 좀 있었습니다. 자, 수현 씨가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솔로곡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노래예요, 수현? 네. 어떤 노래요? 대놓고 공부하세요. 네, 15주년 유키스가 이제 데뷔 15주년인데 그치. 이제 기념으로 솔로 신곡이 나왔어요. 야. 네, 계절이라는 곡인데요. 계절. 유키스라고 하면 굉장히 약간 좀 댄스곡들, 뭐 만만한이나 뭐 이런 아이돌이니까 곡들, 네,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데 좀 감성 발라드 느낌으로. 간발이요, 간발. 네, 간발로 나왔고요. 간발. 슬발입니다. 아, 슬픈 발라드 슬발. 네, 슬발이고 이 계절이라는 곡은 이제 그.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우리 오해님이 오해씨 유명하죠. 오해님이 직접 프로듀서를 해주셨어요. 곡을 써주시고 직접 곡을 주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고 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계절이라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오면서 약간 그 그리운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 1년 내내 잊지 못하는 남자의 마음. 그렇죠. 네. 갑자기 요거 얘기할 땐 또 되게 다운되네요. 맞아요. 네. 머리 색깔이 너무 잘 나와. 이건 이제 유키스 이제 활동 또 해야 되니까. 아, 그것 때문에 한 거야? 그것 때문에 머리 이렇게 한 거고. 여자를 머리... 못 잊어서 머리가 하얗게 질린 줄 알았어. 침이 이렇게 튀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머리 색깔은 민트 색깔이네요. 예. 예, 예. 민트 좋고. 네. 0916님이 명창 강아지 수현이 현이 계절 라이브 너무 기대돼요. 현이 현이 파란 머리 누구 아이디어인지 궁금해요. 아 이제 유키스 앨범 뭐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곡 자체가 좀 청량하고 좀 밝은 느낌이 있어요. 댄스곡인데 그래서 좀 여름에 맞게 좀 이렇게 하려고 밝은 톤을 시원한 또 색깔로 네. 뽑아봤어요. 의견을 색 뭐라 그래요 그거는? 미용실에서 뭐 있잖아 이름 밝은 파랑
예상 못했어요. 아, 지금 이게 색이 좀 빠진 거예요. 좀 빠진 거예요. 네, 빠져서 약간 민트색이 나는 건데 묘한 색깔이 좋아요. 예, 네, 지금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데 그 전 좀 너무 파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키스의 또 데뷔 또 컴백을 또 기다려 보고요. 네. 일단은 우리 수현이 신곡이 너무 궁금한데 오늘 라이브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저번에 그 소주 요정이라는 곡으로 그치 소주 요정 좋았어. 라이브를 컬투쇼에서 못 해드렸어. 맞아 그때 못했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만약에 계절이라는 노래 나오면 컬투쇼에서는 한 번 꼭 무조건 해야 되겠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예, 너무 기쁩니다. 좀 이따가 4부에 4부에 할 수 있습니까? 예 4부에 예. 라이브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4부에 자 KC의 신곡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 제목이 기네요. 네 엄청 길어요. 오.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가 제목이에요. 라임 변명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변명하는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아, 약간 이 머뭇대는 거예요. 뭔가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부끄럽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아 사실 말이야 아 내가 말이야 그런 거구나.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약간 달달한 노래네 그러면 네네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네요 이게 일부러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저처럼 연기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조금 재밌게 놀아보라고 일부러 띄어쓰기를 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밑에 있는 영어 제목을 보니까 확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Crush on you. 네네, 당신한테 맞아요. 완전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게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네. Crush 뭐 부시는 거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당신한테 빠진 거예요. 너 부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약간 나는 이게 변명하는 거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뭐 했어? 그러니까 사실 말이야 내가 말해. 그러니까 이거는 일로 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어저께도. 그러니까 그 말이야. 나 이건 줄 알았거든. 그러면 이게 띄어쓰기 없거든. 그러면 이제. 잘못 이거 이게 더 맞네요. 진짜. 예, 숨을 안 쉬니까. 사실 말이야 내가 말해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일부러 하면 이제 걸린 거 이제 끝난 거야. 대박. 전 생각 못했어요. 저 완전 다 아니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걸린 거야. 말이야, 술 취해갖고 어디 가다가 걸린 거야. 술 먹고 걸린 거야. 나이트클럽 갔다가 걸렸어. 그렇지 걸렸어.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 크러쉬 온유가 아니고 그건 드렁큰. 그건 드렁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크러쉬 온유가 전 이제 박살내는 건 줄 알고.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마음을 치중진담으로 고백하는 여름 고백송. 네 맞아요. 제 노래 중에 사실 이제 술이라는 걸 다룬 게 전혀 없어요. 없었어. 네 근데 이제 뭔가 여름에 내고 뭔가 여름 밤에는 약간 맥주 한 캔 하고 약간 좀 몽글몽글한 기분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한번 담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조용수 작곡가의 또 뮤즈로 유명하신 분인데 역시 같이 합작을 하셨습니까? 네, 영수 쌤이 노래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제 가사를 쓰고 같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리하시죠. 바로요. 안녕, 네, 갈게요. 예, 네, 갈게요. 다녀오세요. 네, 네. 다녀오세요. 멀리 나가. 예.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저희도 이따가 이렇게 가는 건가요? 원래 바로 가야 됩니다. 좋다.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 그렇죠. 쭉쭉 가야 됩니다. 맞아요. 자, 송재영님이 KC님 긴 제목 노래들은 다 좋던데 이번 곡도 좋더라고요. 오늘 멜롱멜롱 차트 54위 달성 축하드립니다. 차트 2위는 이미 혜선이 딱 중간쯤에 머무르고 있는데 컬투쇼 이후에 막 쭉 치고 올라가시죠. 쭉 올라가지. 뭐. 좋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다 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DJ답게. 네,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봐도 변명 같죠? 자, 직접 소개하시죠, 노래. 네, 제가 부를 곡은요.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파이팅! 아란 내리면 나 후회할 걸 너무도 잘 알아. 오늘도 난 술에 취해 내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너무도 어려워. 너도 내 맘 같다면 날 보고 웃어줘. 날 기다렸다고 바람도 살랑이고 모든 게 춤을 춰. 기분 좋게 취하는 밤이야. 아직 내게 말 못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아님 못할 것 같아. 왠지 사실 말야 내가 말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알아 내일이면 나 후회할
술에 취해 내게 전화할 걸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너무도 어려워 너도 내 맘 같다면 날 보고 웃어줘 날 기다렸다고 일도 손에 안 잡혀 나 이제 어떡해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 전화할 걸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너무도 어려워 너도 내 맘 같다면 날 보고 웃어줘 지금 당장 날 좋아해달란 말 아냐 눈물 나게 널 원해도 부담되길 싫어 더 이상 내 맘 나 숨기고 싶지가 내게 전화를 걸어 감사합니다 좋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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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에서 전화 걸어줘 스위치에서 전화 걸어줘 달달하다 전화 걸어줘 오늘도 스위치 전화 걸 이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까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딱 들으니까 이제 아주 달달한 그 느낌이 싹 느껴지네요, 그죠? 오, 써니 어떻게 들었어요? 아니 전 너무 잘 들었는데 옆에서 수현님이 너무 크게 반응하시니까 초면에 아 나도 일어나야 되나? 수현 씨가 리액션이 좋아요. 자동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CD를 그대로 삼키신 것 같다는 표현이 진짜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게 사실 되게 가깝잖아요. 엄청 가깝고 관객들이 너무 가까이 쳐다보고 있죠. 이게 굉장히 제가 막 되게 이제 멀리 보고 해야지 하는데 이게 다 시야가 보이니까 아 웃는데 아 단대를 볼까? 약간 틈을 보고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람이 사랑사랑 부르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노래로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하면 좀 그죠. 오늘 도난 술에 취해 너한테 뭔가 좀 그런데 직접 하는 거 왠지 경찰 올 것 같은 느낌이죠. 사람따라 다르다. 문자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네, 김은정님께서 바람도 살랑이고 내 맘도 살랑이네요. 야! 써니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김소연님께서 케이시님 항상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요. 덕분에 같이 행복해져요. 맞아. 이게 행복하게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모습을 보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전염되고.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삶이. 행복하시죠? 정말 고민 없고 그렇죠? 아니에요, 저 되게 고민 많고. 근데 얼굴이 저 인프제여가지고 저 자기 전에 저만의 우주에 빠져요 막. 오늘은 내가 이런 걸 혹시 실수했나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래?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진짜 그래요. 그럼 밤에 전화요. 혹시 내가 그때 그 말했는데 혹시 너 상처받았어? 아 진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 기억도 못해요. 언제 막 이런 느낌. 그 정도로 약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그 황민경 씨가. 케이시님 노래 제목만큼 기럭지도 기시네요. 근데 저도 실물 처음 뵈는데 키가 엄청 크신 거예요. 그리고 뭐 얼굴 너무 작으시고 한 구등신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욕하는 줄 알았어. 비율. 아니 제가 170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근데 조금 높은 걸 신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애교음지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너무 부끄러워요 뭔가. 크다는 얘기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난 엄청 커요. 난 안 부끄러워요. 아니 근데 약간 부끄러워요. 저는 좀 부끄러워요. 아 진짜. 많이 부끄럽고 키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키 크다는 얘기 부끄러워하네. 자 써니도 노래 홍보하겠습니다.
네, 저 5월 9일에 똑바로 바라봐라는 노래로 적재 씨 피처링으로 함께 적재 피처링이요? 네, 네 노래가 발표됐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재 씨가 피처링이라 아무래도 같이 라이브를 좀 못해 주시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그러면 뭐 음원으로 좀 듣는 네.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적재 씨 데리고 나오세요. 한번 전화 좀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나와라. 누가 더 친합니까? 예? 누가 더 친하세요? 번호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적재 번호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와. 예. 제가 한번 전화를 꼭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나올 수 예. 있게. 네. 홍보 더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네. 드라이 플라워라는 그 꽃 아시죠? 꽃 말린 말려놓은 거. 네, 말려놓은 네. 꽃. 네, 그 말려놓은 꽃에 사랑을 비유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좀 생화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나면 아 이게 뭔가 향기도 없어지고 이제 건조하고 느낌이. 이제 난 꽃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가사로 한번 담아봤고요. 사운드는 시티팝 사운드로 한번 시티팝. 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심각하지 않은 사운드로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바로 바라봐줄래요? 사운드로 심각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적재 씨가 좀 친구시죠? 아 적재 씨가 제 대학 동기예요. 대학 동기.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친분을 잘 이용해서 음악 잘하는 같이 네. 나오는 학교가 있고 작업해봤어요. 친구끼리 만든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똑바로 바라봐 줄래요. 똑바로 바라봐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직선 라이브 수현, 케이시, 써니와 함께 4부에 불리합니다. 우리 수현 씨가 네. 너무 밝고 텐션이 좋아서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장원숙 님이 수현님 오늘 응원단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어? 우리 콜센터 오시고 나서 텐션이 많이 좋아졌죠? 그럼요. 기운도 좋아졌고 사실 오늘 그 제 계절이라는 노래를 진짜 라이브로 어디서든 우리 팬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라이브를 이제 하기 전이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좀 텐션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좀 시끄럽나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목 잠기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목이 계속 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이제 계절 라이브를 듣겠는데 똑바로 바라봐에 대한 반응이 지금 게시판이 뜨거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똑바로 바라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음번엔 꼭 같이 노래 한번. 제가요? 네, 적재 대신에. 목소리랑 같이. 적재 대신에. 네, 적재 대신에. 목소리로. 네, 좋은데요. 바라바라바. 저는 혼자서 다. 혼자 뒤에서 다 할 수 있어. 죄송한데 혼자 됩니다. 자, 구구공구님, 제가 음악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입이 훅 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 달달한 사랑에 빠지신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또 소개해 주세요 문자. 네, 2991 님께서 오래 사귄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요새 써니 님 노래만 듣고 있어요. 유유. 헤어지셨어요. 네. 근데 왜 금방 또 좋은 분 나타나실 거예요. 네. 참 남편처럼 얘기하시네요. 예. 남일이긴 하니까. 예, 예. 예, 예. 아니, 노래가 진짜로 밝고 산뜻한 멜로디는 그런데 가사는 좀 쓸쓸해요, 진짜로. 네. 네, 우울하실 때 밝은 노래 많이 들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남일처럼 얘기하시네. 예. 아니, 이게 노래 속 주인공들이 지금 몇 년 정도 사귀고 헤어진 거예요? 설정을 하고 가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꽃이 시드는 어떤 그런 시간을 봤을 땐 못해도 한 5년 안 아닐까요? 성공. 네, 5년 안. 드라이 플라워는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방 어디인가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플라워도 꽃이다. 오히려 향기가 안 나고 오랫동안 걸려 있을수록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 노래는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내용은. 네. 드라이 플라워 내용은 좀 어렵네요. 이 뭐 써니 씨 목소리야 뭐 노래 잘하는 거야 뭐 다 알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또 6488에 써니님 목소리 저세상 목소리네요. 급 저세상 닭발이 생각. 네. 아
아, 이걸 또 여기다가 아하. 네, 이브야 사장님이 왔다 가셔갖고. 저 아까 봤는데 네. 그 닭발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 진짜. 닭발 네. 좋아하시죠? 네. 네. 저희도 하나씩 좀 어떻게 안 주세요? 예, 밖에 좀 남아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시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되게 젊어요. 약속. 네. 해줘. 네. 야, 어, 똑바로 바라봐의 그 음악 그 만드실 때 어마어마한 분이 참여를 하셨다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마스터링 해주시는 이 엔지니어 분께서 이제 뭐 비틀즈라든지 퀸 이런 네! 작업을 해주신 분께서 어? 네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아, 네 사실. 뭐 일반 분들은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하고 작업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작사 작곡 뭐 이 정도 편곡 정도만 우리가 네,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소개하는 일도 사실 좀 드문데 그래도 또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와, 아니 그 꽤 오래되신 네. 분인데 연세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 살아 계셔가지고 다행히. 네. 감사하게도. 저기요 말씀을. 네 오래 살아 계셔 주셔서. 아니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계셔 주셔서. 예, 네 저희 같은 후배들이 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표현이 남달리네요. 오래 살아 주셔서. 네. 아 이제. 감사한 마음. 작업을 할 수 있어. 네, 그럼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예. 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까요? 아 그분이요? 네. 할아버지. 아, 그, 네. 마일즈 쇼웰이라는 분인데.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국내에서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들이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진짜. 네. 많이 하시는구나. 네. 영어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알아서 이제 뭐. 네, 알아서 번역을. 느낌으로. 네, 표현을 어, 해주세요. 아, 음악으로 다 통하니까. 그렇죠. 간단한 단어면은 다. 네. 오래 살아주시기. 만 하면 돼요. 롱롱 타임 예 예 예 라이프 라이브 예. 네. 어, 여튼간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똑바로 바라봐.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문자 요거 하나 우리 K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7547 님이 수현 오빠 신곡 중에 어지우 어떻게 읽어 이거? 어지우 럽던 이 부분이 어렵던데 라이브 전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계절 부분에 이런 게 있는 모양이구나. 이거 어지럽다는 우울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걸 어지우 럽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지럽던 이제 이 부분인데 팬분들 이 부분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 좋네 좋네. 근데 이게 그냥 어지럽던 하면 느낌이 안 살아서 어지럽던 잘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완벽해. 자 노래하세요. 네? 노래하시면 노래하세요. 당신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It's your turn. 자 지금 그 부분 들을 수 있죠. 어제 그분 수현의 솔로곡입니다. 데뷔 1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솔로곡을 냈어요. 계절이란 노래. 이니어도 번쩍번쩍하고 멋있어. 어 이니어 멋있다. 자 박수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야! 계절이 끝나면 우리 걷던 그 거리 나무도 시들어가겠지. 우리 같이 길을 걷다 그 시절이 이젠 기억이야. 난 어지럽던 순간들이 다 그리워져서 더 그리워져서 다시 겨울이 찾아오면 그때 봄처럼 어제 같던 여름은 벌써 떠나고 가을만 내게 남은 것 같아. 오늘 날씨를 계속
헤어져만 가네. 네가 없는 저 하늘을 봐도 별이 하나 없네. 다시 겨울이 찾아오면 그때 봄처럼 너를 안아볼 텐데. 어제 같던 여름은 벌써 떠나고 가을만 내게 남은 것 같아.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 않아서 나 혼자 남은 방 안에 너를 불러보면 다시 겨울이 찾아올 때 나는 봄처럼 너를 안아줄 텐데. 어제보다 뜨거운 가을이 우리 기다릴 텐데. 계절이 다시 돌아오면 그 거리도 누군가로 잊혀가네. 역시 수현, 유키스의 매보가 돌아왔어요. 아, 돌아왔어요. 어, 떨렸어요. 발라드 오랜만에 불러서 떨려 죽을 줄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막 너무 슬픈 느낌은 또 아니야. 왜 그러지? 이게 이제 약간 저는 이제 해석한 느낌은, 제가 노래 볼 때 해석한 거는 뒤에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더 좋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낼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슬프진 않다. 예. 그런 느낌이구나. 좋은 기억만 이제 갖고 이제 가는 거죠. 그죠. 네. 박은수경 씨, 수현 씨 성격은 극 2인데 노래는 아이네요. 아, 노래 부를 때 좀 집중했습니다. 근데 나 지금 콧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아, 그냥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는 것도 처음 봤네. 당황했어. 써니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 방금 살짝 고개가 살짝 응. 갑자기 너무 친근감이. 극극이 극극이. 네. 나왔다고 했어요. 재밌는 거라. 윤예린 씨, 케이씨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수현님 계속 웃으며 리액션하다 한음한음 정성 담아 노래 부르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계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뭐 콜센터에서 한 번씩 노래를 부르는 그 발라드 그 음색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표현을 해야 돼서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 부르는 걸 좀 다릅니다. 열심히 하는 느낌이 확 들어서 뭔가 내 거 자신감. 네. 네. 열심히 할 때 보면 코에 땀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네. 아, 코에 땀이었구나. 콧물이가 나온 줄 알았네. 살짝 같은 거야 그래서. 아, 그리고 사실 오늘 첫 라이브예요. 어디서도 라이브를 한 적이 없어서. 아, 잘했어. 네, 너무 진짜 영광스럽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노래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네. 우리 귀여운 멍멍이들 볼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코에 땀 나잖아요. 그래서 그죠. 촉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네. 지금 밖에 수현 씨 회사 이사님이 와주셨대요. 노래를 들으시고는 라이브를 아, 자기도 모르게 수현이 너무 노래 잘한다. 이렇게 생 라이브 잘하는 아이돌이 또 어디 있냐. 계속 수현 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곡을 또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야,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네, 김나영님께서 KTX 안에서 노래 듣고 있는데 약간 사연 있는 사람 됐어요. 수현님 노래 라이브로 들으니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차 안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풍경이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네, 주시타마미 일본 분이신가 봐요. 아, 네, 주시타마미님께서 수현 OPPA 화이팅, 계절 좋은 곡이죠. 매일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일본에 팬이 많잖아요. 또 수현 씨. 네, 네. 감사하게도. 프랑스에도 팬이 많고. 아, 그렇죠. 예. 네, 프랑스도 많고. 와. 네. 화이팅. 계절 좋은 곡이죠. 매일 듣고 있어요.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 예. 알아들을 수 있네. 다나카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프랑스 팬 여자 팬들이 많아요. 씨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노래 좋았어요. 노래 잘 들었어요. 노래 좋았어요. 아, 황미경 씨는 수현 씨 정말 맑은 초등학생 같은 느낌. 영원히 맑은 초등학생 같은 느낌. 초등학생 좋네요. 예, 뭔 얘긴지 알 것 같아요. 야, K 씨 앞으로 문자가 나왔는데 김종성 씨, K 씨 다음 주 8주년 콘서트 흥해라 3일을 다 갈 거야. 대신 홍보를 주셨네. 콘서트 하세요? 네, 저희가요. 아, 네, 네, 와. 네. K 씨, K 씨.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네, 다음 주 금토일 콘서트를 합니다. 네. 서강대학교 메리홀 여기 네. 공연하기 참 좋은 극장인데 여기. 처음 해봐요 여기서. 좋아요 여기. 진짜요? 네, 집중하기 좋아요. 진짜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합주를 하느라고 사실 오늘 이제 막 라이브 해야 되는데 너무 떨렸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잘했는데. 아 그 엄청 떨렸는데 많이. 아우 전혀 티 안 나. 털털 은근히 떨렸다. 털털하지. 뭐 괜찮잖아요. 아이고 키도 큰데 뭐 어때요? 아! 얼굴도 조망만 해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까 문자로 왔었어 얼굴도 잡고 있다고. 네. 아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네. 네. 데뷔 8주년 기념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네.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게스트 있나요 게스트? 없어요 없어요.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엉켜하게 없네요. 이미 이제 부를 친구들은 초반에 다 불러가지고 열심히 저로 다 채울 예정입니다. 좋다. 케이씨님 목소리로. 저로 채운다. 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케이씨가 라이브 한 곡을 더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아 오. 네. 오 아. 오 어떤 노래? 제 노래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곡일 것 같아서 그때가 좋았어라는 곡. 좋지. 우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콘서트에서도 그 노래 하시죠?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안 알려줄 때. 예. 비밀이에요. 자 무대를 보실게요. 와우.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메리올 대극장에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케이 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빨리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KC라고 하니까 헷갈리네 이게. KC라고 말하는 건지 KCC 이래야 되나요? KC 그냥 KC. 아 KCC 이러니까 또 무슨 제품이 생각나. KCC. 예. KCC.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이젠 내가 편하니 큰 설렘조차 욕심이겠지.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 반복되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일도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너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이미 너도 다 알잖아.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왔다는 건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행복해서 눈물 나던 그때가 좋았어.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가진 것도 없고 초라했어도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우리 놀아서 좋았어 행복했어 사랑이 전부였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 알았더라면 더 사랑할 걸 더 안아줄 걸 후회가 돼 사랑했던 우리가 참 그리워 아우 노래에 대한 감상을 쭉 늘어놓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인사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케이씨부터. 예. 네 여러분 재밌었고요.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너희도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네 여러분 저 써니고요. 똑바로 바라봐라는 응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만 대박 나시고요. 우리 수현. 네. 오늘 들려드렸던 계절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요. 저희가 6월 28일에 유키스 컴백이 있어요. 야~ 네, 그래서 멤버였던 친구들 3명이랑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총 6명으로 네,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꼭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샹디도 고생했어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저도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에러, 에러, 에러.